오케이. 근데 문제는 5분 후에 아래 몸은 못 느껴요. 맞아요. 하반신 나비. 뭐라고요? 5분 후에 아 다리가 저려서. 그래서 네. 막 아래 몸 일어나요. 느껴. 계속 식사 먹어야 되면 진짜 안 느껴요.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예. 썰라창년이 썼어요. 잊혀버렸어요. 아, 기억을 해보세요. 네. 네.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늦게 저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세요. 오케이. 저를 좀 하세요, 좀. 한 번이 언니가 먼저. 네, 그렇죠. 언니가 먼저. 그래서 저기요. 이렇게 해야 되죠. 아, 맞다. 순무를 한다니까, 저만은 저 이렇게. 아이고. 다시. 하고. 뭐가 이렇게 붙었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이 일본에서는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네, 일본인이거든요. 뭘 오해해요? 이렇게.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아. 그래서. 너 돈가스 두 개. 근데 아까 절하는 거 보니까 캐서린 씨가 하는 절이 우리가 정통으로 배우는 절이잖아요. 근데 틀린 게 있어요. 뭔? 그러니까 절을 할 때 직계 어른들한테 큰 절로 인사할 때는요. 오른손이 올라와야 되고요. 돌아가신 분들한테 절을 할 때는 제사 지낼 때 왼손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야, 우리 미스코리아 한번 주세요. 네. 어머, 미스코리아. 네. 한국인도 잘 몰라요? 아, 절이요?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한성주 씨처럼 정확하게 자세히 알고 계신 분들은 잘 없어요. 네, 솔직히. 네. 왜냐하면 그 세배의 그 목적이 우리는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양반다리 말고 또 이 한국인들이 하는 어떤 자세 중에 따라하기 어려운 게 또 뭐가 있습니까? 한국 친구들이 표 받을 때 이거 귀 잡고 엉덩이 아래로. 우리 거를? 네. 너무 어려워요. 아프리카 사람 절대 하지 마요. 걸주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걸어, 걸어. 다리가 길어서 안 돼. 이게 좀 신경 달라서 그럴까요? 아니, 저도 다리 나름대로 좀 긴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되나, 이게? 이게 안 돼, 이게? 이렇게. 한 바퀴, 한 바퀴. 야, 이게 안 돼, 이게. 야, 이거 올림픽이 됩니다. 자, 1번 레인 한성주, 2번 레인 캐서린 뉴질랜, 3번 레인 케냐 육상 강구, 4번 레인 에미 일본. 준비, 출발! 야, 캐서린 잘하네요. 캐서린 못하는 게 없어요. 아, 아니 근데 유프리시아 씨 이게 지금 잘 안 되시는 거예요? 아, 너무 힘들어. 가슴 있으면 빨리 갑니다. 엉덩이 있으면 천천히 갑니다. 크리스티나 씨, 새해 설날 우리 시어머니께 절을 하겠어요. 네, 제가 한복 입고 팔 안 보면 잘할 거예요. 네. 네.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저러면서. 아, 우리 시어머니 설날 잘 보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09년 미녀들이 한국에서 이루고 싶은 것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에미 씨. 만성국에서 PD 되기. 오. 오. 와. 우리 PD님. 비키 씨. 한국어 랩하기. 야. 한국어 랩하기. 비앙카 씨. 서울말 배우기. 서울말을 왜 배우고 싶어요? 왜냐면 내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적에 진짜로 지금은 좀 나아지는데 근데 처음에는 내가 계속 말 끌고 있는데 애들이 내 말 하나도 못 알아듣고 계속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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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 어디 가서 물 시키려고 해도 내가 뜨신 물 달라고 하니까 나 네? 뜨신 계속 한 5분 동안 그래서 진짜 아니 한국 사람들이 왜 한국말을 못하는지 내가 더 잘하나고 예. 근데 알고 보니까 나 서울말이 또 틀린
단어도 많이 있고. 지금 구수한 사투리 너무너무 귀엽고 예쁘다고들 많이 그래요. 파티아 씨? 달리는 버스에서 눈썹 그리기. 에나벨 씨? 운전 면허 닫기. 운전면허를 따고 싶다고요? 네, 그 영국에서 그 운전시험 세 번에 봤는데 네. 세 번에 떨어졌어요. 안타깝다. 그럼 예. 한국 면허증 가지고 영국에서도 뭐 쓸 수가 있나요? 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차선이 반대인데도? 한국에서 그 시험 보면 영국에서 세 달 동안 운전할 수 있어요. 아, 진짜? 국제 면허증 후에 또 시험 봐야 돼. 근데 영국에 오른쪽에 운전 시험 봐야 돼요. 하지만 한국에서 운전하면 그 세계에서 잘 운전할 수 있어요. 한국에 면허증이 있으신 분? 라리사 씨, 알리사 씨, 아나이스 씨. 제가 프랑스 명호 있어서 그 여기 한국에서 그 시력 검사하고만 그 한국 그 명호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둘 다 있어요. 그리고 그 프랑스 것 있고, 그리고 그 한국. 우리 프랑스 사람 그 큰 지갑 있어요. 이렇게 그 이거 이렇게 진짜. 그게 면허증이에요? 면허증이. 사진이 조금 중... 아니에요? 네. 뭐? 사진 조금. 사실 너무 노려보셨는데요, 이렇게. 네. 네. 민혁갱이다. 우와. 한국에서 그 운전하는 것을 너무 싫어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프랑스에서 그 그냥 그 오토차 별로 없어요. 네. 우리 다 스틱 사용해서 그 여기 한국에서 다 그 차 다 오토라서 너무 너무 좋아요. 편의사항이 우리가 좀 잘 돼 있죠. 네. 네. 하지만 프랑스에서 그 영국처럼 그 시험 받는 것을 좀 힘들어요. 하고 프랑스에서 특히 비싸요. 얼마 정도입니까? 그 우리 그 시험비 그 10백 유로라서 그 한국 돈으로 아마 그 1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700 유로? 700 유로? 네. 네, 700 유로. 하고 그 수업도 받아야 돼요. 수업 20시간 동안 받아야 돼요. 미국에서 시험 볼 때 우리는 차와 차 사이 주차하는 거 배워야 돼요. 그리고 산에서 바퀴를 어떻게 돌려야 돼요? 또 배워야 돼요. 아, 경사진 곳에서? 예. 아, 혹시라도 풀릴지 모르니까 옆으로 이렇게 돌려놓는 거. 제가 2004년에 다는데요. 두 번 떨어지고 나서. 왜냐면 퀘벡에서도 진짜 힘들고. 그리고 일단 여름에 배웠는데 겨울에 시험 보면 망하고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왜냐면 일단 너무 미끄럽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렇게 탔어요. 2004년에. 너무 똑똑하죠? 이거는 발레해도 상관없어요. 퀘벡 사람 그렇게 똑똑해요. 아, 이게 면허증이에요? 그냥 코팅한 거네. 근데 한국에 와서 제일 놀랐던 거 친구들이 다 시험 보기 전에 벌써 다 가르쳐 주잖아요. 어디서 갈 건지, 그 뭐지? 네. 키리. 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몇 번 준비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가서 선생님 옆에 다음 신호 오른쪽. 여기 세워주세요. 네네. 미리 모르니까 와. 진짜 신경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두 번 떨어졌어요. 중국에서도 그 명허, 운전 명허 그 감사들 너무 무서워요. 네, 이거 때문에 우는 여자 만나요. 무술로 찌르시는 거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갈라 하라. 대전! 대전! 요 좌절!